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송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라에 함 있는 마블리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정확한 언약의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의 단을 쌓는 어, 아브라함입니다. 어,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의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의 단을 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세상이 움직이는 그 시스템 속에 끌려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세상 속에 불신자들에게 속고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자였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요셉에게는 영적인 힘을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의 단을 쌓는 또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글쌤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회복한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회복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의미들이 많은 의미들이 이 안에 있지만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야우르에서 빼내주시면서 주신 언약이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는데 자꾸만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또 언약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이유들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상 가 보니까 기근이 들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를 왜이 땅으로 보내셨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의 언약을 놓치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때 이렇게 말씀을 놓치고 산다면 늘 마음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어서 말씀에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삶의 현장은 기근처럼 보이니까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w r c 때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랩드너트들이 영적인 정체성만 붙잡아도 승리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언약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근원적인 축복이고 또 대표적인 축복이고 기념적인 축복이고 불가능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에 봤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원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가한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적인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언약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원,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이 불가능적인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을 날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1차 합숙 때 받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잊어버렸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언약의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단을 쌓으고 근원적이고 또 대표적이고 이 기념비적이고 불강력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을 버린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신앙을 버린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노 씨의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회복한 것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신앙을 버렸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완전히 버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노스를 함께 데리고 나온 것이 이 겉으로 볼 때는 삼촌이 조카를 잘 챙기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불신앙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문제겠죠. 당시에 시족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조카돛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서 믿지 못해가지고 조카돛을 데리고 나온 것이고 이것이 불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이 조카돛과 함께 있도록 하지 않으셨지요. 우리 창세기 13장 6절 말씀해 보면 그, 땅이, 그 땅에 이그땅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함으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각 축의 목자와 노세 각 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뽑아내시고자 환경을 통해서 만드신 문제와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알고 있었던 그 불신앙을 깨닫고 노세계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친척이기 때문에 내 목자와 또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내가 여기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저기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노스에게 먼저 모든 선택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스는 역시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세상 문화가 가득한 소돔과 고문화를 선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인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앙만 버려도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영적인 신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니까 하브라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석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조카 놋은 소돔 왕에게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 시켰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동 왕을 무너뜨리고 조카 노슬 구출해오고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올 만큼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혹시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다면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단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강단을 위한 기도이면서. 현장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237 나라를 위한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237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지 없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운전을 하게 되면 도중에 자꾸만 딴 길로 가게 되죠.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다면 도중에 딴 길로 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목적지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 3, 7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길과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미디어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당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 시스템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의 산을 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속에서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냄들이 오늘부터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단을 쌓으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 글샘으로 축복합니다.